정송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SK 최태원 충격 사건 난리가 났으며 문재인 시절 SK 에너지 유류 1만 톤 북한의 공급 당시 이런 짓도 이번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그의 이 동거녀가 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그 다니는 교회 목사가 대표적인 친북 성향의 목사라고 제가 소상하게 방송을 해드렸지요.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저는 세기의 이연이라고 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연, 노소영 관장이 반드시 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방송을 해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자, 2022년 4월 29일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한국 SK 에너지 유류 1만 톤 불법 환적 거쳐 북한 유입 목적지 신중히 살폈어야. 당시에도 미국의 소리 방송이 굉장히 유연하게 타이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유회사인 SK에너지의 유류 약 1만 톤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공급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SK에너지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목적지가 공해상으로 표기되는 등 이미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만 톤 외에 많이 보냈다는 뜻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한국 정유회사 SK에너지와 타이완 선박 사이에 이루어진 두 차례 유류 거래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타이완 소재 청춘해운이 연관된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유엔 회원국 한 곳의 정보를 인용해 청춘해운이 운영 중인 유조선 선와이드호가 지난해 2021년 3월과 4월 북한 선박으로 유류를 환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춘해운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 중 한 곳인 에버웨이 글로벌이 문제의 유류를 구입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두 건의 선하 증권을 통해 해당 유류를 판매한 주체가 놀랍게도 SK에너지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들 선하증권 두 건은 화주, 즉 화물을 판매하고 이를 선박까지 송부하는 역할을 맡는 주체를 SK에너지로 표기하고 있으며 화물을 전달받은 주체, 즉 수화인을 에버웨이 글로벌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거래 물품은 가스 오일로 3월과 4월분 각각
이 989.251톤 3월, 또한 4월 4555.403톤이며 운송은 선와이드호가 타이완 타이중항구에서부터 맞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화물의 목적지 항구는 두 건의 선화증권 모두 공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화증권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SK에너지가 두 차례에 걸쳐 유류 약 9,542톤을 타이완 회사에 판매하고 이 유류는 타이완 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 선와이드호에 실려 공해상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선와이드호에 실린 해당 유류 1차분 4,989톤이 2021년 3월 30일과 31일 사이에 불법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깃발을 단 신평 2호로 옮겨졌으며 다음 날인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 또 다른 북한 유조선 안산 1호로 환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1년 4월에 판매된 유류 2차분 역시 같은 해 4월 6일과 7일 사이 선와이드호에서 북한 선박 은흥호로 또 다음 날에는 북한 선박 삼정 2호로 환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선와이드호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은 이들 4척의 선박들은 북한 남포와 청진, 함흥항으로 이동해 해당 유류를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며 위성사진 4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반입 가능한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 톤으로는 약 62,500톤으로 제한하고 유류를 반입한 나라들이 매월 이 양과 운송 수단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정상적인 방법 대신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유류를 반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연간 허용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불과 4일에서 5일 만에 아무런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북한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한국에서 정제돼 SK에너지 타이완 지사로 옮겨져 관리돼 온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SK에너지 측은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대북 제재에 연루된 사안이라며 대북 제재 위반 연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 물건을 판매할 때는 FOB 본인 인도 조건에 따라 물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있지만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석유 제품은 목적지를 바꾸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생 거짓말을 한 거죠.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 패널 측의 조사에 협조하고 자료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타이완 거래 업체가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더 이상의 거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선박 업계는 몇 가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의 유류가 거래될 당시 구매자 측이 공해상을 목적지로 지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SK에너지가 좀 더 신중하게 관련 내용을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이동근 우창해운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유조선들이 공해상의 원양 어선을 대상으로 주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공해상을 목적지로 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주유 가능 항구가 많은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원양 어선 등이 유조선 등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규모가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좀 더 신중히 살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균 대표는 대만에서 주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주변 항구와의 짧은 거리 때문에 목적지를 하이시 공해상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SK에너지 측이 판매한 유류가 실제 인근 해역의 선박들에 주유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연료인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선박에 주유할 수 없는 유류 제품을 최초 판매한 것이라면 공해상이라는 목적지에 더욱 위구심을 가졌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재무부 등 미국의 관련 부처들은 과거 여러 차례 전 세계 해운업계가 위도치 않게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19년 미 국무부, 미 해양경비대와 합동으로 발표한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주의보에서 각 화물 수령인과 거래 대상은 북한의 유조선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도록 하고 정유회사는 그 공급망에 속한 회사들의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어 재무부는 이듬해인 2020년 5월 내용을 대폭 보완한 주의보를 추가로 발행하고 선박과 화물,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거래, 상대편 당사자를 포함해 관련 항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보고서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돼 전 세계 해운 업계에 배포됐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항과 관련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감시와 실사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재무부의 주의보도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단속에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확인된 여러 제재 위반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런 사건들은 철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모든 허점을 막는 더 엄격한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